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니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아이템벨 소니 골스타 대 박지호 팀의 6대0 팀배인데요. 자, 현재 연무속 2킬로 3대1을 팀을 이끌고 있는데 신단장의 능선입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보성 선수도 못한 선수는 아니죠. 태태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예, 새 신형의 파랑색 테란이 연보성 선수고요. 9시 방향, 예, 최호선 선수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의 최호선 선수예요. 자, 두 선수의 매치 현재 3대2로 그 소닉팀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자, 두 선수 약간 막히는데요. 자, 자, 경기 약간은 좀 그 끊기는 바람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끊길 수도 있죠.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가겠습니다. 자, 9시 방향이 주황색 최우 선수 안 끊기죠. 예, 세이브하고 하니까 역시 안 끊깁니다. 예, 또 경기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러면서 SC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보성 선수, 이번 지금 분위기 타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연보성 선수의 어떻게 보면 숙제거든요. 자, 2인용 맵에서 배럭을 이렇게 전진을 진다라는 건 마린을 좀 일부 뽑고 배럭을 들어서 시야코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연보성 선수의 생각인데, 자, 먼저 그 중요한 거는 연보성 선수의 배럭이 빠른데 최우 선수, 자, 이거 설마. 자, 배럭 좀 늦습니다. 예, 배럭이 약간 늦어요. 자, 과연 최우 선수, 이영호 선수도 잡을 만큼 메카닉이 장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최우선이, 자, 과연 연보성 선수 지금 타고 있는 분위기 타고 있는 연보성을 잡을 수 있을까? 뭐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추천이 뭐 지금 5600개인데 6000개까지만 갑시다. 예,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세 개 올라와. 예, 아,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6000개까지 세 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6000개까지만 합시다. 네, 여러분들 6000개까지만 자 중계방 있으신 분들 모바일로 보신 분들 한 번씩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6000개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명만 누르면 돼요. 네, 닉네임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 추천 누르신 분들은 닉네임이 딱딱 보이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보이는데 박지호 군대 뭐 진돌이 금빛 날개 아리온 내돈 모기 오문이 육항의 일반 예, 뭐 풍행결계 결국수 쿠리 예, 뭐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로님께서 또 빠르네요 역시. 자 마린 두기 마린 세 개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마린 세 개까지 올라갑니다. 마린 세 개까지 올라와서 연무성이 자 악발 가해주고 있는데요. 컨트롤해주고 있는데 최우선이 자 컨트롤 깔끔하게 예 지금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지금 연본 선수의 마린들이 SG반기가 서프를 지으면서 이쪽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데 자 연무성 예, 마린들 이제 그만 뽑고 배럭을 들고 있고요. 마린들은 언덕 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플 자 예. 매너팔러는 많이 해도 사실 서플은 많이 없는데 예, 서플을 딱 지을 수 있는 타이밍에 서플까지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배럭으로 입구를 막으려고 그러는데 입구를 막아야죠. 벌쳐 나갈 수 있으니까. 아, 네, 벌창이 나가고 자, 배럭 그러면서 벌창이 나오는 연보성 투팩입니다. 연보성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 연보성 선수가 이런 식으로 악발을 가하고 있고 자, 마린세기는 아직까지 언덕을 지키고 있어요. 자, SG 환기 예, 오늘 서문준 선수 만주 본결 왜 못 나온다 그러죠? 예, 아까 서문준 선수 채널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못 나온다 그러죠? 자, 벌창기가 SCV까지 또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예, 마리세기가 지금 또 나가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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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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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럭은 둥둥 띄어져 있고 투팩에 지금 벌처들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준 선수 아, 채팅창이 있네요. 예, 서문준 선수가 확실히 어제 게임을 또 멋진 게임을 보여주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예, 서문준 선수 있다고 하니까, 와, 와,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벌쳐 애들한테 싸는데, 벌쳐 1대1. 하지만 지금, 입구 내줍니다. 투팩인 거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자, 투팩인 거 보여줍니다. 자, 벌쳐 다 잡아주고, 다 잡아주고, 자, 이러면서 벌쳐 3개 나가는데, 원팩토리에, 그 최우선 선수 탱캉이 뽑고 그렇죠 탱캉이 나와요. 탱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무수가 지금 투팩에 바로 더블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지금 투팩 더블 이러면서 최우선은 원팩에 자 원팩 더블을 해야겠죠. 아까 아니라 스타포트가 있네요. 아 서문주의 명상에게 팬클럽 가입.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이쪽에 스타포트에서 레이스상이 찍어내고 있는데 자 벌처들 들어갑니다. 벌처들 들어가요. 자 벌처들이 들어가는데 입구를 막아주는 최우선 센스 있습니다. 아 역시 확실히 그 태태전의 감각 예, 최우선이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좋은데요 이런 플레이는. 자 레이스한기가 배럭도 때려주고 있고 예, 배럭도 이제 이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마다 멀티 커맨드 올라오고 있고요. 투팩이 아카데미 올라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자 레이스한기 굴레아시 반겨주죠. 연보성도 이러면서 지금 또 최우 선수가 돌면서 자 상대방의 테크트리를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멀티 올라가고 있는 자 최우 선수 앞마당 멀티 예, 연본 선수보다는 좀 늦어요. 자 벌써 3기를 돌리고 있는 연본 선수 벌써 4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앞마당 쪽이 조금 늦은 최우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 원사를 선택했고 이 드랍십의 플레이로 예, 무언가의 압박을 좀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면은 마린까지 찍어주고 있죠. 아 센스 있어요. 자 지금 SG가 이 미네랄을 뚫고 있는데 자 이쪽 배럭으로 맞고 이쪽에 드랍을 하면은 이거는 야 최우선 맵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야, 배럭으로 입고 왔고, 앞마당, 예, 이거는, 자, 언덕 위에 탱크거든요. 자, 언덕 위에 투 탱크. 드랍십으로 시작하고 하면 되고요. 아, 좋은데요, 이런 플레이는. 벌채를 돌아가지만 미나를 캤습니다. 어, 캤어요. 그래, 미나를 캤어요. 자, 투 탱크가 앞마당 쪽 악박 주는데, 벌채들이 그래도, 야, 이게 SV 미나를 미리 캐놓은 거는, 연보성도 잘했어요. 예. 최우선이 입구만 것까지 좋았는데, 자, 탱크 빨리 풀고, 자, 태울 준비해야죠. 마인 깔아주는데, 자, 마인을 역용하면 됩니다. 에, 근데 역용 할 수 있을지. 아! 야, 이러면서 탱크 한 개 또 있는데요, 지금. 탱크 한 개. 자, 언덕에서 때립니다, 언덕에서 지금. 언덕에서 컨트롤, 드랍식 컨트롤로 탱크를 잡아내는 최우선. 컨트롤 깔끔합니다, 최우선수. 자, 이러면서 배럭은. 자, 이제, 예, 드랍시 빼고 있고요, 최훈 선수. 자, 굉장히 재미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앞마당 이 정도 피해라면은 뭐 이미, 예, 앞마당 뒤진 거는 이미 복구를 했습니다. 예, 최우선 선수 이 정도면 충분히 복구를 한 거고. 자, 이러면서 아머리 올라가고 있는 최훈 선수. 3팩토리고요. 시간 많이 벌었어요, 최우선. 우리 연보성 선수가 탱크 한 기와 SCU들이 앞마당 미네랄을 못 캤다라는 게 참 아쉽다. 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벌츠들이 마인을 깔아주고 있고요. 3탱크의 3팩토리 레이스들을 리페어하기 시작합니다. 에, 탱크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고요. 자, 아무리 3팩토리. 오늘은 스타리가 아니라 이벤트 매치다 보니까, 예, 제가 혼자, 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그만 부탁드릴게요. 추천이 6,000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럭 깨지죠. 레이스들이 모이고 있는데, 연본 선수. 자, 골리아과 탱크들이 이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인들 보고, 예, 최우선도 슬슬 전진을 하죠, 지금. 자, 마인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거하면서 탱크들의 숫자는 이제 6기고요. 병행들 돌아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벌처 골리아들, 예, 6탱크 정도는 충분히, 싸울만 하지만 레이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싸우면은 연보성 이거는, 예, 그대로 피해보는 겁니다. 무리하게 싸우면 안 돼요. 자, 무리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연보성도 레이스를 좀 모아오긴 했네요. 예, 원패, 아, 원, 투사에서. 오, 투사. 자, 투사로. 자, 병행들이 있기 때문에. 어, 드랍시. 병행 내려야죠. 못 내렸어요. 예, 못 내렸습니다. 자, 못 내렸습니다. 자, 탱크들. 벌처 탱크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데 레이스들을 봤지만 최우선은 클로킹 레이스일 거거든요, 지금. 연보성 병력들 급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우선 레이스와 발키리를 모았고요. 자, 한 수 더 떠서 발키리까지 조합을 해준 최우선 선수인데 확실히 그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예, 선수가 최우선이긴 한데. 자, 탱크 한기 먼저 때립니다, 연보성이. 자, 레이스와 발키리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요. 레이스 빼고 있는 연보성. 아직까지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거는. 자, 아직까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벌채 앞이고요. 팩토리에서, 예, 투사까지. 그러면서 배럭 하나 더 올리고 있고요. 지금 마인드 깔아주는데 이쪽 비어있어요. 마인 터지죠, 이거는. 아, 터졌는데 헛방 쳤어요. 자, 이러면서 한방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최우 선수 커맨드 하나 더 올라오고 있고요. 에, 팩토리에는 한 개 더 많은, 에, 최우 선수입니다. 발키리 한 개 더 추가되는데 레이스들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 자, 두 선수의 이, 진짜 긴박감이 흐르는 이런 그 경기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예, 멈추지 않는 긴장감. 자, 레이스들 벌처와 탱크들 돌죠. 레이스까지. 자, 레이스 발길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최우선 연보성이 이걸 어쨌든 막아줘야 될 텐데. 들어갑니다.
자, 연보 선수가 지금 레이스와 탱크로 막아보고 있는데 발키리가 가요. 레이스 빼야 돼요. 연보도 레이스 녹습니다. 에, 근데 연보도 레이스가 버티고 있는데 아 레이스가 자 그래도 잘 버텼어요. 와 너무 잘했어요 연보선. 그래도 예. 오, 너무 잘했어요. 녹을 것 같았던 레이스가 그래도 예, 잘 버티는 싸움을 보여준 연무성입니다. 오, 예, 잘 싸웠죠 지금 레이스들이.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연무성.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는 그래도 연무성이 먼저 가져갔고, 자 이러면은 중후반까지 예,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벌창기가 또 들어왔다 지금 빼고 있어요 레이스들 때문에. 미리미리 탱크 리페어를 해주고 있죠. 탱크들까지 또 벌처까지 방향을 달려 그러는데요 지금. 요도와 좋아요. 요도와 강태. 자, 탱크들까지 이셔 지금. 자 이러면서 센터 싸움 준비하고 있는 벌처들까지. 자 이러면서 수영을 잡고 채워서 올라가는데 두 탱크. 자 벌처 그냥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레이스들은 이제 다섯 개까지 모여있고, 자 이쪽도 지금 탱크와 SCV들이 예, 엉겨붙어가지고 날려 부릴 수 있는데요. 자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자 라인을 점점 예, 조금씩 최우선과 아 SCV 또 하나 끊어주는 최우선. 자 벌초 둘이 돌리고 있는데요. 벌창기가 들어와서 멀티 확인을 합니다. 몸이 진짜 뻐근하다. 네, 몸이 너무 뻐근하다. 자, 레이스 활키를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죠. 레이스 뺍니다, 연보석. 클로킹 까자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과연, 자, 연보석. 레이스 짝클처럼 싸우지만, 네, 이번 최우선이 레이스 하면서 이겼어요. 네, 골리앗 타기까지 레이스 잡아주고요. 자 이번 레이스 싸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이상해 요즘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멀티. 아 모르겠어. 아, 요즘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네. 이상해. 자 6시까지 또 커맨드가 올라오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간 상황에 다시 멀티. 예, 지금 배럭이 보고 있지만 그냥 짚고 있죠 지금. 아 나 요즘 몸이 진짜 안 좋나 봐. 예, 아 요즘에 예, 자, 그,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요즘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이쪽 라인을 뚫어내죠? 예, 라인 뚫어냅니다. 아 연보도 근데 탱커 골리한테 돌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최우선 레이스들 빼고 자 경영들 자 연보도 이제 들어옵니다. 앞마당까지 전진하고 있는 탱커와 아카데미 깨고요. 자 탱크들 자리 잡고 있는데 레이스들 클로킹하고 싸우고 있어요. 에이스니까 나가고요 지금. 최우선 자 이거는 예, 털에 완성되기 전에 골리한 잡고 에이스니 잡고 털에 완성 안 되게 해야죠. 그렇죠. 아 막아요. 이런 막아요.
아, 탱크들 올라가고 있는 최우선이에요. 자, 최우선의 탱크들 많은데요, 지금.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은 탱크들 그대로 잡히고 있죠? 옆구석. 그래도 마인드 깔면서, 야! 경구석! 예, 나이스 벌처 컨트롤인데요. 오, 좋아요. 이런 플레이는 정말 좋죠. 자, 이렇게 멀티 견제를 또 스윙을 예, 잡아주고 있죠, 지금. 야, 연보선과 최우선의 이 예, 태체전의 같은 중독 싸움이지만 정말 재밌는 또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SGV가 나오고 있고요. 멀티들. 아, 죄송해요. 내 진짜 이상한가 봐. 에, 내 어지러워서 그래 지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로 잡은 게 아, 요즘 진짜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신력을 잃다니.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탱커 벌처를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고요. 아, 이거 6시 멀티 커맨드 에, 들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 탱크들이 시즈모드 하면서 에, 벌처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커맨드까지 네, 골리앗들이 또 커맨드 깨고 있고 이쪽 센터에 벌쳐들 최우선이 이제 뚫으러 올라가는데요. 지금 탱크 잡고요. 자, 하지만 6시를 내줬다라는 게 네, 지금 다시도 안 돌아오고 있고 최우선 입장에서는 두 개의 벌티밖에 없죠. 연보선 12시, 11시 그리고 이쪽 1시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네. 자, 탱크들 레이스와 네, 발키리들이 올라와요. 자, 이렇게 레이스들 탱크 압박을 들고 있는데 골리앗 탄기는 자, 클로킹 걸고 예, 최우선도 탱크들 숫자 골리앗까지 줄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자, 연보드의 클로킹 자, 스캔 뿌리면서 골리앗들까지 달려들고 그러는데요. 발키리 잡고, 발키리 잡고 레이스까지 잡으러 갑니다. 아, 연보성 야, 연보성 소닉팀의 연보성이 자, 레이스를 다 잡아주고 있어요. 최우선을 자, 잡는 분이 가고 있습니다, 연보성이. 아, GG! 야, 연보성! 아, 대단해, 연보성! 야, 이렇게 되면은 김태형 선수와 성은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